저희가 비행장 근처라서 헬리콥터 소리랑 우리 감자가 지나가는 소리가 뛰어다니는 개 소리가 목에 있는 개 소리와 뛰어다니는 개 소리와 아우 근데 헬리콥터 오늘 좀 많긴 해. 그리고 얘는 뭐죠? 리틀 선 리틀 선 리틀 선 뿅 감자 맛있고 뿅 나타났습니다. 아 오늘은 아 리틀선이 이렇게 또 이쁘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러분들 중에는 이 정도의 물건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예전에 사신 분. 예예. 예. 자 얘는 조금 더 나이를 먹은 애고요. 자 리틀선인데 리틀선이 좋은 점은 이렇게 신화가 나온 아이들은 다 그죠? 다 꽃을 잘 문다. 대신에 향이 없다. 대신에 향이 없으니까 꽃은 오래 간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리틀선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니까 내려놓고. 자, 오늘은. 예, 치워주세요. 그래서. 자, 먼저. 그동안에 호접이 가격이 어우 저거 걸렸어요 프리즘 가격이 너무 프리즘 걸렸어 됐어 어?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호접이 너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그 여러분들 호접난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PD하고 황금 호접을 세일을 하자니 그거는 수량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마치 그 이제 아시는 분한테 이제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쌍대이고 이제 뿌리도 다 좋습니다. 작년에 팔았던 품목인데 이제 딱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본인도 몰랐는데 이 품종이 광에 약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우리 그 햇볕에 탄 듯한 느낌의 느낌이 약간 뭐 약간 그냥 노란색으로만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100% 쌍대입니다. 만약에 두 개 시켰는데 쌍대가 품절이다 그러면은 외대하고 세대도 있으니까 세대를 드린다든가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대신에 한 화분에 만 원. 상품명은 캔디고 쌍대 기준에 만 원인데 약광이다. 이렇게 저렴하게 해놓은 거가 대신에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정량을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해서 요번 주까지 예약을 받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배송을 날씨 따뜻하니까 배송을 한다라고 그 다음에 요번 주에 급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요번 주까지 예약을 받아서 수량이 확정되면은 물량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덜 핀 아이들입니다. 덜 핀 아이들을 샘플로 가져왔고 얘네들이 이제 피면은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관리하시면 여기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피고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호접은 2개월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실내에서도 우리 대명소국이라든가 김기아남들은 실내에서는 금방 피는데 호접은 실내에서도 오래 갑니다. 예? 예, 그래서 예약제다. 어? 캔디는 예약제다. 우리 강아지 불러주세요. 자, 그리고 들어오라고 탑그린을 우리가 그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했는데 농장에서 이렇게 그 파시려고 지주까지 해놓은 겁니다. 지주까지 이렇게 다 잡아놓은 건데 꼽아놓은 건데. 그 탑그린은 이제 우리 PD가 자 이 그 이 구멍 뚫린 화분들을 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용인 가가지고 화분을 구해왔습니다. 이것도 구멍 뚫린 화분이고 이제 타일랜드는 워낙 환경이 좋으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고 난들 착색 난들이 많으니까 자 이것들은 이제 화분도 이제 6천 원씩에 드릴 테니까 화분 주문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풍란처럼 위로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 탑그린의 또 특징 하나가
자,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밤색인데 얘도 이렇게 끄트머리가 빨개진다. 루비근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접란에 꽤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확연히 나타나는 것들은 별로죠. 그래서 얘는 제가 뭐가 하나 지나갔어요? 개가 지나갔어요. 개가 지나갔는데 그 씩씩대고 다닙니다. 얘가 저번 날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팔았을 때 이제 하나를 샘플을 이렇게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꽃이 한 대라는 얘기는 이렇게 다 가지가 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송을 하다 보니까 꽃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탁그린에서 탁그린이 특히나 추위도 있지만은 그 좀 딱딱하다 그러니까 경직되어 있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품종인 것 같아. 그래서 좀 미리 그래서 지금은 꽃대가 조금 많이 나온 거는 한 20cm 약 한 10에서 15cm 정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한 가져가시면 이제 그 한 10일 정도, 15일 정도는 따뜻한데 있다가 그 이외는 이렇게 베란다로 좀 나가셔도 괜찮을 성 꽃이 시점에서. 갈라질 시점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시다시피 뿌리 이제 잎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감자가 나타났어요. 감자가 오늘 생일이라 가지고 기빠진 날이라서 4살. 감자 한번 찍어주세요. 감자. 우리 감자. 아무튼 감자 이렇게 생일이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석방을 했습니다. 300평을 막 왔다갔다 희 잡고 다니라고. 아무튼 두 대짜리는 2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 10,000원 팔았던 거가 정말로 저렴했고 손해보고 제가 판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때 손해 많이 봤어요. 네, 정상적인 가격에 주문한다. 그 돈을 그래도? 떠나서 이 정도의 물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 쌓는 것들은 많지 않으니까 한 대, 두 대하고 세대가 또 한 20여 개 있으니까 세대는 20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한참 찾았는데 20개 정도는 돼요. 그래서 아무튼 세대도 얘는 또 스페셜로 해가지고 25,000원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릴게. 탁그리는 자 루비근이다. 그다음에 한 대는 15,000원, 두 대는 20,000원, 세 대는 25,000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 다 하시잖아 이제. 예예.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자 구멍에 뚫려 있는 거에다 재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뿌리가 가습해서 죽지 말라라는 의미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이제 그거에 또 상대적으로 뭐냐면은 바람이 잘 통하니까 물이 두 배로 빨리 마르겠죠. 그죠? 그래서 부작이냐 아니냐 수태를 누르냐 안 누르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지 되는 게 뭐냐면은 물관리거든요. 물관리. 우리가 물을 잘 줄 것 같은데, 얘가 한 송이 또 터졌습니다. 그죠? 핑크베리가 한 송이가 더 옆에 이 송이가 있었는데, 위에 있는 털 같은 건 뿌리가 아니고 틸란드시아입니다. 틸란드시아 이렇게 한번 살짝 올려놨습니다. 아무튼 물 관리가 핵심인데 그 물 관리는 수태가 좋다. 바크보다는 수태가 좋다. 제 주장입니다. 이게 정답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정답이에요. 정답. 어떤 의미의 정답이냐면은 안전성 의미에는 그죠? 얘네들의 자생지에 원래 고향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부작을 해야죠. 부작을. 아무것도 없는. 예. 그냥 이렇게 올려서 그냥 그것도 있기도 없이 근데 열대지방은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공중습도가 없기 때문에. 아 지금 이런 자, 것들도 뒤에 그게 다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또.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온도가 여기가 지금 한 14도 온도가 14도에 습도가 70%예요. 오늘 저희가 물을 이렇게 스프레이를 살짝 했거든요. PD가. 근데 물을 안 줬을 때도 농장은 70%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중습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바닥에 물이 고여있어요. 네, 야간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낮에는 천창을 열고 바람이 부니까 습도가 많이 떨어지죠. 거의 50까지. 그래서 부작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결국에는 물관리라는 거죠. 물관리. 그래서 수태가 좋다라는 얘기는 안전적으로 한번 물을 주면 보습력이 강하다. 플러스 수태를 할 때 눌러서 심어라. 눌러서 심어라. 이 얘기도 한번 물을 주었을 때 딱딱하게 심으면은 죽을 일이 거의 없어요. 이끼가 이 이끼의 특징이 아무리 딱딱하게 심어도 공국 그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 공국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끼가 좋다라는 것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크를 선호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물주기가 예를 들어서 5일에서 7일이다 그러면은 다크가 맞아요. 다크가 그죠? 맞는 것 같은데 실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360을 5일에서 7일을 맞출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된다. 어디를 갔다 와야지 된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대응력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냥 있는 거 그냥 심으세요. 이대로 보세요. 카바분에다가 그냥 놓고 보세요. 이런 말씀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장을 제가 계속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취미로 하기 위해서는 아 얘가 생각보다 생명력 있고 잘 안 죽는다 이거를 알으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분갈이도 해보고 또 부작도 해보고 걸어도 보고 그죠? 이거 거꾸로도 해보고 그죠? 이런 저는 수경재배라는 단어만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해보시는 거는 다 권해드려요. 왜? 거기에 맞게 내용을 아시고 하시면 되니까. 자, 감자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가 좋으냐, 안 좋으냐의 차원이 아니라, 안전성을 여러분들이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하도 호접을 얘기하셔가지고 걸리잖아요. 네, 됐어요. 보고 있어요. 캔디. 자, 캔디를 요거 만원씩이면 여러분들 1년 365일 사시기가 택배로 사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예약을 해주시니까 나중에 지나고서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물건도 저희가 예약을 받으면은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경에는 이분도 이 물건을 경매로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만큼 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농가고 해서 저도 이렇게 파는 거는 농가도 조금 뭐랄까 눈높이를 낮추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거를 포장하는 비용에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과 또 농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캔디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작은 서비스니까 그렇게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농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예, 얼른 잡아. 얼른 잡아. 감자 이리 와보세요. 우리 감자. 오, 우리 감자.
아니 아니야 얼른 얼른 아빠 이 얼른 치워. 감자 앉아. 감자 앉아. 감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기다려. 우리 감자. 아 우리 감자가 뒷모습을 보이네. 아, 잘 보여요 지금. 잘 보여요? 네. 우리 감자 저기 한번 봐봐. 자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네 봐봐. 어. 기다려. 아이 참 우리 감자 신났어. 네 됐어요. 이제 아무튼 끝. 우리 감자 끝. 생일이래요. 여러분들도 끝. 축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Happy birthday to 감자. 뿅. 뿅.